안녕하세요. 우화성 한의원 정은하 박사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또 키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들인데요. 오늘은 성장기에 유용한 운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리는 건 햇볕 보고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나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할 일들이 가방 던져놓고 뛰어노는 게 일이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일이라는 게 학원을 가는 것들이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제발 좀 틈이 약간만 나면 우리 줄넘기를 좀 하자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좀 하자라든지 부탁하듯이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틈이 날 때 또는 어떤 운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어떤 운동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장 키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성장판을 직접적으로 자극해 줄 수 있는 우리 점핑 운동들이 있겠죠. 자, 점핑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줄넘기, 달리기, 또 트램펄린, 그리고 뭐 PT체조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배구나 농구,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고무줄뛰기 아시죠? 요즘 아이들은 고무줄뛰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옛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딸들에게 재밌는 고무줄뛰기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운동 중에 하나, 순간적으로 근력을 키워주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한다든지 역기를 든다든지 레슬링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들도 분명히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긴 하지만 우리 키 성장을 하는데 뼈의 길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과도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질문하는 것 중에 스트레칭도 성장기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트레칭 정말 좋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본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 몸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운동을 하는 동안에 몸에 쌓여있던 피로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피로물질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우리 잠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그 성장 호르몬들이 이완된 근육이나 뼈들 속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휘를 할 수 있답니다. 또 어머님들이 궁금해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있어요. 수영이죠. 수영을 하면은 우리 아이가 키가 크나요? 살이 빠지나요? 이러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수영이라는 운동이 참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성장기 아이들에는 체질에 맞으면 참 좋겠지만 체질에 맞지 않거나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건 우리 아이의 체질에 맞는지 확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알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 감기나 비염을 달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영이 당연히 좀 도움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오래 수영을 잘해가지고 한 40-50분 정도 물속에서 있는 건 그냥 운동이 아니라 놀이 정도가 돼 있어서 오히려 체지방들이 조금 피하지방이 쌓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지상에서 땀내는 운동들로 좀 전환을 시켜주셔야 하고요. 그렇지만 수영 선수들처럼 아주 강도가 높은 수영을 할 수 있다라면 그거는 권장할 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일반적인 그 운동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우리 아이한테 꼭 맞는 운동을 찾으려면 전문의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우리 아이 체질에 맞는 운동들 잘 찾으셔서 건강하고 예쁘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